뇌 건강을 위협하는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00세 시대인 요즘 오래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치매 걱정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 진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앞서 배운 혈관성 치매.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HDL? 그래요, HDL. 그거잖아요. 이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쌓는 그 나쁜 LDL 말고 네. 이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 치워준 착한 HDL. 오, 맞아. 맞아. 하이에서 네. HDL. 네, 맞습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에 의해서 이 뇌혈관의 혈액과 산소가 부족해져서 뇌 손상이 생기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혈관 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한국인 약 54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미국 심장학회지에도 실린 논문 내용인데요. 네. HDL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이 가장 높은 그룹보다 이 뇌졸중 위험률이 약 13%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치매 가족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이다라는 말이 참 가슴에 남는데 혈관성 치매 예방을 위해서 HDL 수치를 좀 높여줘야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혈관성 치매 말고도 조심해야 할 치매. 바로 알츠하이머인데요. 이 치매 환자 중에 혈관성 치매 비율이 약 16% 정도라면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약 70%의 높은 빈도로 발생합니다. 박사님 혹시 이 HDL을 늘리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는 좀 도움이 안 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대박. 저희는 다 같은 마음이에요. 네. 만들어주세요. 이 착한 콜레스테롤 HDL을 늘리면 콜레스테롤 HDL을 늘리면 이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늘려냈네.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15년에서 20년 정도의 무증상 기간을 가진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치매의 상당 부분은 이 뇌혈관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혈관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알츠하이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부르는 이 독성 단백질이 축적이 돼서 뇌세포가 손상,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베타 안드로이드요? 안드로이드? 베타 무슨 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 아, 네. 베타 아밀로이드. 네. 이 노화나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뇌에 축적되는 혈관 아밀로이드의 주요 구성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콜레스테롤 HDL이 늘어나게 되면 신경세포막에 과도하게 많은 콜레스테롤의 양을 감소시켜서 이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산을 억제시켜줍니다. 또한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되는 것을 막고 또 뇌혈관 염증 감소와 회복력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HDL이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HDL 수치가 올라갈수록 치매 발생률은 낮아진다.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이 실제로 얼마나 낮아지는지 2019년 발표된 논문의 연구 결과 한번 보실까요? 네. 19년 동안 40에서 59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와 경도 인지장애 및 치매 검사를 하면서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 먼저 경도 인지장애의 경우에는 이 HDL 수치가 70 이상이면 최대 53%까지 발생률이 줄었습니다. 이 치매의 경우는 HDL 수치가 50 이상이라면 63%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박만 있다면 무조건 늘려야 돼. 이렇게까지 도움이 된다고요? 앞서 지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의 광시 바마 마을은 중국에서도 100세 이상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세계 1위 장수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설마 이 마을 분들이 HDL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요? 맞아요? 실제로 정말? 네. 와, 신기해라. 이 세계 1위 장수촌 중국 광시 바마 마을에 장수 가족들의 이 콜레스테롤을 검사를 했더니 평균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대조군은 42.5였고요. 장수 가족력을 가진 분의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61.9나 됐다고 합니다. 와. 와. 어? 왜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콜레스테롤을 이제 관리하기 전에 응. 그 HDL이 25였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관리해서 40까지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갔네요. 야, 그런데 이 치매가 안 걸리고 장수하려면 60까지 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먹어야 되네. 네, 맞습니다. 이 연구팀은 HDL 콜레스테롤의 항염증, 항산화 작용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과 사망률을 낮춰서 건강한 장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장수하려면, 그리고 치매 예방하려면 HDL 콜레스테롤을 적극적으로 늘려야겠어요. 맞습니다.